용두를 다한 낡은 군함은 어디로 갈까요? 멕시코에서 탄척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. 멕시코 해군의 낡은 순찰함 한 대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. 설치된 폭격이 터지자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. 임무를 다하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낡은 군함에 경미를 붙이는 노병들의 표정도 엄숙했습니다. 그런데 이 배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. 이 바닷속에 조성되고 있는 다이빙 공원 인공 암초의 일부로 재활용되는 겁니다. 찾아오는 다이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준다는 계획인데요. 이색적인 수중공원 조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다이버들이 벌써 늘고 있다고요.